시험 칠 때마다 100점 맞아와서 시험지 보여주면서 이번에 꼭 사줘 이렇게 하면 사주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죠. 앨범을 사주고 포카 사주고 그냥 사주는 거 없어요. 이행하지 않으면 사주지 않고 다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다 해주고 싶지만 다 가지면 돈에 대한 개념, 소중하다는 개념도 모를까 봐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부모로서. 안녕하세요, 아이브 레이입니다. 아이브 안예수입니다. 엄마와 딸 같다. 얘기해봐 한번. 언니가 잘 챙겨주긴 해요, 진짜. 그냥. 어떤 컨셉을 중요한지? 저는 초등학생 6학년의 친구로는 하기로 해서 6학년 친구. 저는 38살 호랑이띠 컨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평소에 행동이 어리다 이런 말 많이 들어가지고 잘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한 몸이야. 너가 걸리면 내가 걸리는 거고 내가 걸리는 거고. 근데 내가 외국인이라서 좀 고쳐진다요? 지금 미리 지금 선수 치는 거야? 지금 립밥 하는 거야, 지금. 일단 오늘은 한국어 잘하는 부심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별명이 노른자였는데 행복한 복숭아라는 뜻으로 초등학생인 것 같기도 하고 좋아하는 아이돌의 인스타 아이디랑 아이브 합쳐서 만든 표현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냥 제 삶의 이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삶의 이유. 아이브를 신으로 모시는 것 같아. 딱 그 순간 포에버 이브 친구가 실수를 한 것 같은 거예요. 한번 공격을 해야겠다 싶어서 포에버한테 딱 했죠. 근데 그게 분명히 서가대 맞을 텐데. 의심된다 이렇게 하면 남은 한 명친가 꼭 그러게 의심된다 이렇게 해줘요. 꼭 해줘요. 맞아. 근데 너무 당황했어요. 항상 서가대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매무라니까 내가 실수했네 싶었어요. 티켓팅은 아무래도 초등학생 친구들은 스스로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엄마가 해줬다면 100% 믿겠다 싶어서 바로 말했죠. 배가 불렀네. 앨범을 사주고 포카 사주고 대구에서 콘서트를 보러 오려면 비용이 있잖아요. 굉장히 최대치를 해주고 있는데 그 서운하죠. 네, 너무 고맙긴 한데 제가 욕심이 좀 큰 편이라 다 갖고 싶으니까 좀 찡찡거리는 것 같아요. 톡까지 하고 검색해봤는데 모르는 단어가 진짜 많더라고요. 갈망. 갈망이 뭐지? 아궁빵 그걸 되게 좋아하셨대요, 팬분들이. 그래가지고 그거 해!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줬는데요. 팬분들이 편지에 아레야 그거 진짜 레전드야, 볼살 너무 말랑해,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해준 게 진짜 너무 많이 기억이 나가지고 아, 딱 이때다 싶어서 주접을 떨었죠, 제가. 스스로에게. 너무 귀엽다고. 다이브로서 그걸 모를 수가 있나? 제 주변에서 얼빡포카라고 다 하길래 아궁빵이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내가 상상한 초등학생 친구가 아니었어. 아궁빵 포카 엄청 유명한데 모르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다이브가 아니라서 계속 나를 의심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딸이 시작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더 또 이제 도와주기 시작을 했죠. 확실한 정보를 흘리면 아 그냥 자연스럽게 아 쟤는 아니구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그냥 그렇다더라 이렇게 한번 흘려봤습니다.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는데 끝이 없어요. 주기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 농담이고 부모님들의 입장이면 사실 컴백하면 앨범도 사줘야 되지 포카 교환해줘야 되지 할 게 많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 그냥 농담처럼 아 쉬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 거였죠. 자포자뜻 너무 몰랐어요. 어려워. 검색하니까 자포자뜻 했더니 자포자기로 검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니 이거 말고 이랬는데 다행히 이부 엄마가 그때 뜻을 또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 뜻이구나 하면서 알지 알지 이렇게 이거야말로 앵스러운 도대체 이걸 왜 내가 다시 포장을 하고 다시 뜯는지 전 아직도 그건 이해가 안 가요. 돈이 없으면은 포카나 물건 같은 걸 못 사니까 뜯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걸로 푸는 느낌? 엄마가 사생팬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책 들고 서서 지금은 안 그래 기다린다는 게 그런 문화가 이해가 안 갔어요. 바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엄마가 계속 말도 안 되는 거를 올려가지고 사실은 제가 엄마를 투표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였어요. 보호자 동반 이게 무슨 일이야? 가려면 혼자 갈 수 있어요. 서류만 거기서 챙겨오라는 거 다 챙겨오면 근데 이제 부모가 걱정이 돼서 따라가는 거일 뿐이지 전 또 의심을 했죠. 좀 당황을 했죠. 그 잠깐 사이에 막 본인 구역을 모른다? 뭐 이런 카톡이 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무서웠어. 아이브 콘서트 좌석 막 이렇게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사진이. 그래서 나는 16구역 이렇게 간신히 빠져나갔죠. 아이가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노래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해요. 얘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얘한테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사실 저희가 진짜 IM이라는 곡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도 딱 그분이 느끼신 그 감정과 똑같은 메시지였어가지고 뿌듯한 감정이 컸던 것 같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힘을 주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제 전략은 노른자 엄마를 공격하라였기 때문에 콘서트는 보호자 동반이 필요가 없거든요. 딱 거짓말이 너무 티가 나는데 관련 없는 프로필로 한 것도 의심했고
눈이 빨랐나 우리가 검색을 좀 잘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검색하는 능력. 모든 게 계산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정까지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잘 먹고 있어. 촬영 오기 전에도 밥 먹고 들어왔어. 고마워. 아이브 언니들이 말하는 건 꼭 꼼꼼히 새겨들어서 언니들이 말한 거 지키고. 무슨 말을 하는데? 다이브 밥 잘 먹기. 밥은 잘 먹죠. 그거 진짜 너무 놀랐어요. 어? 그걸 다이브가 모른다고? 진짜 다이브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순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의심받을 만했어요. 너무 다행이었고 일단 오프 더 레코드까지 말 꺼내가지고 확실히 다 줬어요. 아까 레이 좋아한다는 친구가 그러면은 노른자 저요. 진짜요? 네. 어머 진짜 몰랐어요. 진짜요? 어르신. 저 콘서트 구역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구역 이름은 잘 몰라서 6구역 뭐 이런 걸로 하려고 하다가 괜히 없는 숫자면 또 의심하시니까 막 검색 엄청 했거든요. 큰일 날 뻔했다 했죠. 재밌었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오르자 엄마 제일 고비였나? 콘서트는 그래도 클릭만 하면 어떻게든지 자리는 할 수 있는데 아, 다이브 2기가 아니어가지고 선예매 놓치고 티켓팅 일정이 끝났더라고요. 그 뒤에 맞아요, 맞아요. 알아가지고. 그러면 시간은 괜찮으세요? 10월 7일 그럼 티켓 드릴까요? 오늘 소름 아 그래도 이렇게 뵀으니까 아무 때나 다 갈 수 있어요. 다음에 오 어떡해. 좋은 자리 주시겠죠 뭐 회사에서. 장기 자랑 같은 게 있었는데 한 달 동안 IM 연습하고 아~ 보여주면 안 돼요? 응 보고 싶다 아 저희는 I'm the galaxy 샌드로는 갤럭시 내게 열리는 그 빅빅 스테이지 예 잘한다 이렇게 눈앞에서 우는 모습 보니까 나도 좀 울컥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멋진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울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속상한데 너무 감사하고 콘서트 때 또 봬요. 콘서트 때.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마지막 기념사진. 와! 에이, 포즈 같은 게 있어요? 베디아트? 베디아트 저희가 신곡 기념 밀고 있는 포즈라서 좋습니다 하나